그 순환소수를 집중적으로 배웠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소수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그래서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관계.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만, 순환소수도 분수로 고칠 수 있으므로 유리수다.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건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는 두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배웠죠. 유한소수와 뭐, 유한소수는 뭐 이렇게 딱 끝이 끝나는 거지. 뭐 1.25. 그게 아니라 1.25, 25, 25, 뭐 이런 거. 아니면 1.25, 34, 74, 82, 뭐 이렇게 끝없이 가는. 요런 거를 이제 유한소수라고 하고, 요런 걸 무한소수라고 하지. 근데 무한소수도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순환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다. 그래서 소수는 크게 봤을 때 유한소수냐, 무한소수냐. 근데 무한소수가 두 개로 나뉜다. 순환하는 무한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근데 유한소수는 어차피 이거 이제 다 분수로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수다. 그리고 순환소수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죠. 그러니까 유리수인 거죠. 그래서 유리수는 순환소수와 유한소수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나중에 이제 중3 되면 배우는데,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유리수는 두 종류가 있다.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표를 좀 애워주는 게좀 중요도가 높아요. 그래서 유리수는 그냥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요. 0.5. 유한소수는 대표적인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기 굉장히 쉬운 소수죠. 그래서 유리수가 맞다. 순환소수도 이거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뭐 이거 이제 저번에 배웠던 요령에 의해서 900, 2023 빼기 202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순환소수도. 그러니까 유리수가 맞다. 이건 유한소수니까 당연히 맞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무한소수인데, 순환하면 유리수인 거고, 순환하지 않으면 유리수가 아닌 건데, 순환을 안 해. 이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므로 유리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한소수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무한소수는 순환하면은 유리수인 거고, 순환하지 않으면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조금 잘 암기를 해야 돼요. 이 표가 굉장히 좀 중요도가 높아요. 요표가 되게 중요도가 높다. 헷갈리기도 하고. 자, 다음에 오르면은 동그라미 옳지 않음 x. 모든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이거 맞지? 그러니까 이표 보면서 풀면 돼, 여러분. 모든 순환소수는 무한소수다. 그러니까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순환소수는 무한소수고 유리수인 거지. 좀 헷갈리긴 한데, 이런 것만 잘 이해하면 돼.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유리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두 종류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유리수는 유한소수만 있다. 이건 아니다. 이런 거 한번 세봐라. 그러니까 이게 분수라는 게 유리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유리수라고 눈치채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소수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 그렇게 막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수학적으로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거듭제곱. 거듭제곱은 우리가 이제 그 중1 때 배웠죠? 뭐 2를 3번 곱한 걸 2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밑이라고 하고, 여기를 지수라고 한다라는 거. 이런 걸 거듭제곱이라고 하죠, 거듭제곱. 그러니까 또 문자로도 이게 가능하지. a를 뭐 3번 곱하면 a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밑 지수. 그래서 5의 제곱의 밑은 뭐 5고, 지수는 뭐 2다. 우리가 이제 다 배웠던 거죠. 그 중1 건데, 잠깐 이제 중2 거 들어가기 전에 복습 좀 해보자. 이런 거고, 3을 4번 곱하면 3의 4제곱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은 2번 곱했으니까 3의 제곱, 5를 3번 곱했으니까 5의 세제곱. 이렇게. 분수는 조금 조심해야죠. 분수는 가로를 꼭 쳐줘야 한다. 3분의 1을 3번 곱했으니까 3분의 2의 세제곱, 그 다음 곱하기 7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그래서 분수는 좀 귀찮더라도 가로를 쳐야 된다. 이거는 a를 2번 곱했으니까 a제곱, b제곱. 이렇게. 뭐 이런 거, 그쵸? 그래서 요거 그냥 이제 중1 거 잠깐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중2 거 한번 해볼게요.